축하해. 정음아, 이것 봐. 나 초록띠 떴다. 어? 훈민이만 왜 초록띠야? 어제 태권도장에서 승급 심사했잖아. 훈민 합격. 그래서 초록띠 받아왔지. 아, 맞다. 난 갑자기 이가 아파서 치과에 가느라 우리 체육관에서 하는 승급 심사 못 갔지. 내 초록띠 멋지지? 태권도. 난 아직 흰띠인데. 근데 내가 훈민이보다 발차기 더 잘하잖아. 뭐? 지난번에 사범님께서 내가 발차기 잘한다고 칭찬해주셨어. 하! 내가 초록띠 땄는데 정음이가 나보다 발차기 더 잘한다고만 말하면 나 너무 속상해. 훈민이가 왜 속상해하지? 친구가 초록띠를 땄다고 자랑할 땐 뭐라고 말해야 할까? 아이야에게 물어봐야겠다. 한글 용사 아이야!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아, 이 야 정음아 안녕. 안녕. 어떤 말이 궁금하니? 훈민이가 태권도 초록띠를 받아왔다? 근데 내가 발차기 더 잘한다고 말했더니 훈민이가 서운해하지 뭐야? 친구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뭐라고 말하면 좋을지 궁금하구나. 응. 좋아, 우리가 찾아올게. 대화의 번! 친구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말해야 하지? 우리가 알아보자. 거북아. 응? 우리 달리기 시합할래? 좋아. 준비됐지? 준비됐어. 아우, 거북은 보이지도 않네. 아, 여기서 잠 좀 자야겠다. 야호! 내가 이겼다! 어? 뭐야? 다시 해. 그런 게 어딨어. 다시 해! 다시 해! 난 너랑 달리기 놀이하는 거 재미없어. 내가 이겼는데 인정해주지도 않고. 달리기에서 거북이 이겼는데 토끼가 인정해주지 않네? 토끼가 다시 해! 라고 말하니 거북은 같이 놀고 싶지 않아졌어. 둘 사이가 멀어졌군. 여긴 아니야. 야호! 내가 이겼다! 뭐야? 속상해. 응?
내가 열심히 달려서 이겼는데 넌 내가 이긴 게 속상하니? 아이, 그게 아니라. 나 이제 너랑 달리기 놀이 안 해. 친구가 이겼는데 속상하다고 말하다니. 열심히 달린 거북이 실망하는 표정이군. 다신 달리기 시합을 하지 않을 것 같아. 여기도 아니야. 와, 축하해. 고마워. 내가 또 낮잠을 자는 바람에 거북한테 졌네. 다음엔 절대 안 잘 거야. 좋아. 다음에 한 번 더 하자. 그런데 토끼가 안 자면 내가 이기기 힘들지도 몰라. 에이, 거북이 이길 수도 있지. 다음에 다시 하는 거야? 좋아. 약속. 약속. 근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뛰는 거야?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저것 봐. 토끼가 졌어도 진심을 담아서 기뻐해 주고 있어. 축하해 라고 말하니 거북도 기뻐해. 둘 사이가 더 좋아진 것 같아. 여기야. 아이야가 간다. 소설아 한글. 나라 한글. 축하해! 축하해! 저장 완료! 축하해! 정은이의 손으로! 축하의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훈민이에게 축하한다고 말할래. 훈민아! 왜? 훈민이 초록띠 딴 거 정말 정말 축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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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축하해줘서 고마워. 나도 태권도 열심히 다녀서 초록띠 딸 거야. 그러면 그때는 내가 정음이 축하해줄게. 응! 태권도! 하!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한글 축하해는 어떻게 말할까요? 할아버지 따라 말해보세요. 축하해! 축하해!
축하해. 축하해. 오늘은 내 생일.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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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해 꿀꺽. 짠. 할아버지 축하해. 고마워 악어야. 근데 할아버지께는 축하드려요 라고 말하는 거야. 축하드려요. 할아버지 축하드려요. 그래 고맙다. 그럼 전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그래 안녕. 아유 귀여운 악어. 자 이젠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축하해. 친구들 따라해봐요. 축하해. 어른께 축하하는 마음을 전할 때는 뭐라고 말할까요? 축하드려요. 축하해.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축하드려요. 축하해. 헷. 축하해. 훈민이가 초록띠를 받았어요. 그런데 정음이가 발차기를 더 잘한다고 말해요. 훈민이는 속상해요. 이럴 땐 뭐라고 말해야 하지? 친구에게 기쁜 일이 생기면 축하해 라고 말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축하해가 나왔어요. 훈민아, 정말 축하해. 훈민아, 정말 축하해. 훈민아, 정말 축하해. 아니. 부메랑으로 야 요 요 요 야니까 이렇게 야 이렇게 이렇게 우와 후민아 응? 우리 둘이 노니까 정말 재밌지. 응 재밌다. 후민이는 응? 내가 제일 좋지. 응 정음이가 제일 좋아. 우와! 나도 훈민이가 제일 좋아.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 둘이서만 놀자. 우리 둘이서만? 응. 유치원에서 역할 놀이 할 때도 우리 둘이서만 하는 거야. 바깥 놀이 할 때도 우리 둘만. 우와! 재밌겠다. 다른 친구들은 끼워주지 말자. 하지만 선생님이 모두 사이좋게 놀라고 하셨는데? 아, 훈민아, 우리는 쌍둥이잖아. 우리 둘만 놀아야 더 재밌지. 약속이야, 약속. 알겠어, 약속. 우와, 재밌겠다. 유치원 갈 준비해야지. 너도 빨리 준비해. 아이 참, 정음이랑 둘이만 놀기로 약속해버렸네. 내 진짜 마음은 아닌데, 마음이 불편하네. 이럴 땐 어떻게 말해야 하지? 아이야에게 물어봐야겠다. 한글용사 아이야! 나는 아! 흉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어? 이? 야! 훈민아, 안녕? 안녕. 어떤 말이 궁금하니? 정음이가 유치원에서 둘만 놀자고 그래서 그러기로 약속했어. 내 진짜 마음은 아닌데. 친구가 옳지 않은 행동을 같이 하자고 할 때 뭐라고 말하면 좋을지 궁금하구나. 좋아. 우리가 찾아올게. 대화의 방! 친구가 옳지 않은 행동을 같이 하자고 할 때 어떻게 말해야 하지? 우리가 알아보자. 기쁨아, 이따가 편 나눌 때 우리 똑같이 내자. 뭐? 그건 속이는 건데. 우린 단짝이잖아. 그래야 같은 편이 될 수 있어. 나 가위 낼게. 너도 가위 내. 알았지? 어쩌지?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래. 가위 내는 거야. 알았지? 가위. 주리가 다른 사람을 속이는 옳지 않은 행동을 하자고 하는군. 기쁨이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알았다고 말하다니. 기쁨이의 표정이 불편해 보여. 여긴 아니야. 기쁨아, 이따가 편 나눌 때 우리 똑같이 내자. 뭐? 그건 속이는 건데. 우린 단짝이잖아. 그래야 같은 편이 될 수 있어. 나 가위 낼게. 너도 가위 내. 알았지? 어쩌지?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알았지? 고마워. 그치, 고맙지. 나 너무 좋은 생각 해낸 것 같지. 가위 내기야? 주리가 옳지 않은 행동을 하자고 하는데 기쁨이가 고맙다고 말했어. 주리는 자기 생각이 멋지다고 오해를 하고 있군. 고맙다고 말한 기쁨이도 마음이 불편해 찡그린 표정이야. 여기도 아니야. 기쁨아, 이따가 편 나눌 때 우리 똑같이 내자. 뭐? 그건 속이는 건데. 우린 단짝이잖아. 그래야 같은 편이 될 수 있어. 나 가위 낼게. 너도 가위 내. 알았지? 어쩌지?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알았지? 아니. 어? 왜? 왜 아니야? 남을 속이는 건 나쁜 행동이야. 규칙을 잘 지켜야 더 재밌지. 그래. 기쁨이 말이 맞아. 난 기쁨이랑 같은 편이 되고 싶어서 그랬어. 우리 약속한 거 취소! 약속 취소! 편은 달라도 우린 좋은 친구잖아. 맞아. 저것 봐. 친구의 옳지 않은 생각에 아니? 라고 말했어. 아니 라고 말하고 나니까 편안한 표정이야.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옳지 않은 행동을 하자고 하면 아니?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해. 저것 봐. 둘의 사이가 더 좋아진 것 같아. 여기야! 아이야가 간다! 소설아 한글! 나와라 한글! 돌아와 한글! 공이
미. 넣어보자. 아니? 그래, 나도 아니라고 말할 거야.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호민아, 유치원 갈 시간이야. 이제 나가자. 그래, 나가자. 응. 자, 너 우리한 약속 잊으면 안 돼. 다른 친구들은 끼어지지 말고 우리 둘만 놀기. 아니? 어? 아니? 아니? 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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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에서 놀 때는 누구든 놀 수 있어. 친구를 안 끼워주는 건 나쁜 행동이야. 같이 못 노는 친구는 얼마나 속상하겠어. 그래, 훈민이 말이 맞아. 난 너랑 둘이서만 놀고 싶어서 그랬어. 우린 집에서 매일 둘이서 놀잖아. 유치원에서는 다른 친구랑도 놀자. 좋은 생각이야. 훈민아, 아니? 라고 말해줘서 고마워. 정음아, 내 의견 들어줘서 고마워. 유치원 가자. 응? 늦겠다, 늦겠어.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한글 아니는 어떻게 말할까요? 할아버지 따라 말해보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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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 냠. 아니. 꿀깍. 악어, 요 녀석. 너 자꾸 한글 먹을 거야? 아니. 할아버지께는 아니요라고 말하는 거야. 해 봐. 아니요. 아니요. 그래. 악어야, 안녕. 자, 이제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아니. 친구들 따라해봐요. 아니. 어른께 아니라고 말하고 싶을 때 뭐라고 말할까요? 아니, 아니요.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아니, 아니요. 아니. 정음이가 훈민이에게 유치원에서 둘만 놀자고 말해요. 그런데 훈민이 생각은 달라요. 이럴 땐 뭐라고 말해야 하지? 생각이 다를 땐 아니 라고 말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아니가 나왔어요. 아니, 내 생각은 달라. 아니, 내 생각은 달라. 아니, 내 생각은 달라.